사랑하는 23만 2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가족 여러분, 다복과 풍요의 기운을 열어줄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먼저 새해 복을 기원하며 올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바라시는 소망을 모두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연휴에처럼 밝은 분위기로 새해 인사를 드리고 싶지만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러지 못해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래도 새로운 한 해의 출발점에 서 있는 만큼 좋은 소식들을 기쁜 마음으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이천시가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서 이천시가 첨단 산업도시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이천시는 그동안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철옹성 같은 규제에 막혀 있었습니다. 지난해 연말 국무회의를 통해서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이 확정되면서 그동안의 규제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천시는 자연보전권역이면서도 용인, 화성, 평택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에 포함되어서 첨단 산업 육성의 근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중앙정부에 자연보전권역 규제 합리화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이천시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서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차등 관리 방안을 검토해서 규제의 탄력성이 부여된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SK하이닉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4차 산업 발전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된 것이어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보다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서 제4차 수도권 정비 계획에 따라 지역 발전이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년 전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던 민선 7기가 올 7월이면 만 3년을 맞습니다. 임기 초부터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지만 착실하게 준비하고 꿋꿋하게 추진해온 결과 오랜 기간 동안 난항을 겪었던 많은 현안 사업들이 이제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협력과 이천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성과를 가져온 몇 가지 지역 현안 사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중앙정부의 끊임없는 설득과 건의를 해온 결과 단절되었던 성남 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 6공구가 모든 구간의 사업이 정상 추진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에 들어갑니다. 또한 부발에서 충주 문경으로 연결되는 중부 내륙철도 역시 연내 충주까지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어서 우선 개통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이천시 지도를 새롭게 바꿀 중리지구 택지 개발과 역세권 개발 사업도 하나 둘씩 난제를 해결하면서 단계적인 사업 승인을 거쳐서 계획도시의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의 교통 현안들이 해결되어서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우선 복하1교의 지정체 해결을 위한 유산 고담간 도로가 정상 개통되었고 순환형 시내버스 운영과 이천 잠실간 광역버스 개통에 이어서 이천 터미널에서 강남역을 오가는 노선의 추가 개통을 준비하는 등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상권 부흥과 만성적인 시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장기간 공들였던 시내
거점별 공영주차장 조성도 어려운 현안들이 해결되면서 마침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지금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시민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참고 인내해 주시면 더 멋지고 편리한 공간으로 바꿔서 주차 불편을 해소시키겠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건강하고 안전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의료복지 분야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을 종합병원으로 신축 개원해서 지역의 공공의료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4곳이 확충되었고 치매안심센터 3곳을 개원했으며 남북권 통합보건지소에 전문의를 배치하는 등 보건복지 인프라를 강화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확대했으며 긴급재난지원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영세상인 카드 수수료 지원, 혁신교육지구 사업, 소외지역 도시가스 배관망 확충, 마장 건강생활지원센터 준공, 임금리표 2000쌀, 국내 품종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시민생활의 안정과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의 위상을 보여주는 대외기관 평가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국민행복민원실 운영과 재난관리평가에서는 각각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또한 도자산업특구 장관상과 지방세정운영평가 최우 수상을 받았으며 새로운 경기 정책 공모에서는 2년 연속 최우수를 차지했습니다. 나아가 시군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식량작물 기술보급 활성화 부분에서는 대상을 수상하는 값진 성과를 이뤘습니다.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이처럼 많은 성과와 시정 발전을 이뤄낸 것은 시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새해에도 지역 발전을 위한 빛나는 성과를 이루고 더욱 살기 좋은 이천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으며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려했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서민 경제가 위축되었고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피해가 가장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취약계층과 특수형태 근로자 등에게도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정부 예산은 약 4조 원 이상으로 편성되어서 설 명절 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 역시 기본적으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 정책의 보조를 맞추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화폐 확대와 희망 일자리 사업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추가 재정 운영 방안을 다각적으로 실행해서 취약계층과 서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지만 다행히 최근 세계 곳곳에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 소식이 속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긴 터널의 끝이 머지않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 감염병 사태는 끝나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적과의 사투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디 힘들고 지치시더라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서로 응원하고 배려하면서 전대미문의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나갑시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늘 그래왔듯이 함께하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멈춘 지 오래되었지만 이 또한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춥다고 너무 움츠리지 마시고 적당한 운동으로 건강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더 힘을 발휘합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희망찬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이천시정 운영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힘내십시오. 오직 이 마음으로 시정을 이끌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